오른쪽에는 ABP 컬러, 그리고 출고되는 스노우 화이트 폴 컬러, 올여름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함께 아주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영상 보냅니다. 자, 1열에 이렇게 순정량 냉온 컵홀더, 그리고 2열 쪽에도 냉온 컵홀더가 설치되어 있고요. 디럭스 리무진 시트 1열 통풍, 그리고 2열도 역시 통풍 시트 되지만 상부 쪽에 이렇게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올 여름 보낼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와우.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마트원입니다. 어제 3대 차량, 아니지 4대 차량이죠. 4대 차량 중에 한 대고요. 자, 오늘도 역시 새롭게 출고되는 차량이 있는데 겉모습 외관 쪽부터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앞쪽에 바디킷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스텝, 그리고 늘 강조하죠. 정말 예쁘죠. 하이루프 디자인, 날렵한 디자인. 정말이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되는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옆에 측면 라인도 이렇게 날렵하게 되어 있고, 특히 상부에 보조 제동등 정말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듀얼 머플러, 그리고 바디키까지 장착되어서 나름 스노우 화이트 펄의 멋을 낸 외관 모습 한 번쯤 비춰주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정말 이제 4월인데도 이렇게 날씨가 28도까지 올라가고 아마 5월이면 30도 이상 올라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예전과는 달리 봄이 짧아졌다는 사실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요. 그 와중에 이렇게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본 차량, 오늘 차량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지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자, 1열 쪽 오픈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새들 브라운 컬러 설명은 접어두고요. 이렇게 1열의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대로 되어 있고,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기본이고, 오늘의 주제 시원하게 보내는 것은 있죠. 바로 냉온 컵홀더. 냉온 컵홀더가 요즘에 원래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만 장착되고 외부로 부품이 반출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아트원 글로벤에서 전국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전국 아트원 지사 또는 저희 많은 협력점들을 통해서 올 여름에는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장착을 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합니다. 말이 좀 길었나? 어쨌든 한번 누르면 냉, 한번 누르면은 겨울에 따뜻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한번 누르면 오프가 되는, 그리고 앞에 두 개, 그리고 뒤쪽에도 두 개가 있는데, 뒤쪽은 뒤쪽 비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열 쪽에 다 아시죠? 이제는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유튜브 채널 보시면은 상세하게 볼 수 있고, 바닥 쪽 그대로 순정 상태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현재 전체 컬팅 자수 바닥이나 모노림도 깔려있지 않은 상태, 그리고 이렇게 비닐을 벗기는 바로 베이스는 카펫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상태에서 매트만 깔고 타기에는 너무나 가혹하죠. 당연히 바닥 아마 손님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재질로 하지 않을까 사료가 되고요. 자, 2열 쪽 비춰보겠습니다. 2열 쪽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역시 2열 쪽도 바닥에 순정 상태입니다. 순정 상태는 이렇게 비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순정 매트를 깔아서 탈지 모르겠지만 사이사이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곰팡이도 슬고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바닥, 그리고 평탄화는 선택 여부죠. 그리고 2열에도 역시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들어가 착석도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왜냐? 한 번도 안 앉아보신 분들 위해서, 제 키가 173이고 이렇게 성인이 딱 누워서 뭐 쿠션,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허니콤 블라인드는 상하 작동하죠. 완벽한 차단 효과 있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님 가리죠. 주름식 커튼은 비교 대상입니다. 그리고 소선 부분이지만 아트 포켓. 아트 포켓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왜냐? 리모컨도 보관하고, 그리고 후석에 있을 때 스마트폰 놓을 데가 없죠. 대부분 컵홀더에다 놓는데, 컵홀더는 현재 냉온 컵홀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스마트폰은 아트 포켓에 살짝 꼽아주면 되고요. 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목쿠션도 좋고요. 자, 이렇게 성인이 앉아서 앞보기를 하고 있는데 모니터 시청할 수 있는 각도 정말 정말 좋습니다. 자, 모니터는 따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여름,
시원하게 보내는 것이 주제니까. 자, 이렇게 팰리세이드 송풍구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바람이 사실은 4개의 송풍구가 골고루 에어컨 바람이 떨어져야만이 D2열에 있는 승객이 아주 시원합니다. 자, 3세대 때는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었는데 4세대 때는 완벽하게 에어덕트 구조 훌륭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팰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를 일반 하이리머진이 아닌 일반 카니발은 그냥 직통으로만 내려오지만 저희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팰리세이드 송풍구 확산형 송풍구라고 그러죠. 즉 밑으로 떨어지는 바람 혹은 이렇게 덮개를 닫아주고, 덮개를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이렇게 세림씨 이렇게 덮개를 닫아주고 그 다음에 버튼을 돌려주면은, 자, 이렇게 옆쪽으로 확산이 됩니다. 옆쪽으로 바람이 옆쪽으로, 즉 직통으로 내려오면 머리에 맞기 때문에 옆쪽으로 확산되는 팰리세이드 송풍구가 적용되어 있다는 거. 물론 이렇게 빼면은 직통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에어덕트 구조가 얼마큼 중요한지 한여름이 돼 봐야 알겠죠. 아트원의 에어덕트 구조 그리고 전체적인 금형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잡술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리고 3열로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통로석이 있어서 3열로도 이렇게 들어가기 편코 성인이 앉아도 넉넉합니다. 그리고 최고급 승용차에서도 느낄 수 없는 독립시트의 매력은 바로 각각의 각도 조절, 원하는 각도 조절을 할 수 있고, 오, 완전, 우와, 완전히 많이 뉘어지는데, 더불어 이렇게 3열에도 목쿠션이 있으니까 정말 정말 편합니다. 자, 장거리 갈 때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앞에 모니터를 시청을 할 수가 있고요. 아,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독립시트가 사실은 일반 고급 승용차보다 중요하다는 거 아마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뒤쪽에서 한번 붙여봐야죠. 정말 이제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는 팰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에어덕트 구조라는 거 자랑할 만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이드 쪽에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야간에 운전 시에도 그렇게 결코 눈부시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정말 이제 시원한 여름 보내는 거. 여름이 길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덕트 구조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자, 이쪽도 한번 붙여주시겠어요? 와우. 마찬가지 이쪽도. 와우. 이쪽도. 와우, 결코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 설명하지만 아트원 모니터 좋은 점이 있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른 점, 물론 대형 사이즈 29인치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은 후속 모니터 그리고 보조 모니터 다 볼 수가 있고 자체 스피커가 있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동 끈 상태에서 딱 본 버튼 한 번만 딱 눌러주면은 무시동 상태에서 이렇게 편안한 자세에서 모니터를 시청할 수가 있는 기능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있습니다. 아직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만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기능, 디자인 더불어 가격까지 비교하시고, 요즘은 사실은 카니발 주문해도 상당히 늦습니다. 10개월 심지어는 1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선주문 차량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 2개월 또는 3개월이면 충분히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점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올 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1열, 2열 그리고 에어덕트 보조 설명드렸고 후속도 간단히 설명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속에서 설명 이어나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짠! 브레이크 보조 제동등 정말 정말 예쁘고, 기아 순정에 있는 제동등은 이렇게 가려진 상태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반사 필름 042-855-7759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입니다. 카니발 마크 그 다음에 글로벤 마크가 장착되어서 출고되고, 아래쪽은 듀얼 머플러 바디킷 보여드린 대로, 즉 나름 외관 쪽에 멋을 냈죠. 자, 후속 열어봤습니다. 자, 후속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상부에는 29인치 모니터 그리고 1열 그리고 냉온 컵홀더, 2열 그리고 3열 독립시트, 그리고 바닥은 현재 순정 상태, 그리고 4열 시트가 하나 더 있죠. 4열의 싱킹 시트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시트 형태가 되는데, 사실은 4열에 앉는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왜냐? 단거리 잠깐 갈 동안은 4열에 앉을 수도 있지만 장거리 갈 경우에 4열에 앉는 것은 정말 가혹한 일이죠. 그리고 더불어 여기에 3D 매트 딱 깔면은 2, 2, 3 즉 9인승 순정 시트를 유지하고 탈 수 있는 버전입니다. 자, 아트원에서는 이렇듯 많은 튜닝, 8천만원, 9천만원 럭셔리 호화
결코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발 튜닝비 많이 들이지 말고 각각의 용도에 맞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시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차량 가격 5,920만 원이죠. 맞죠, 선생님씨? 네.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차, 기아 차량, 풀옵션 차량을 아트원 클럽에는 하이리무진까지 더해서 5,920만 원 더불어 이렇게 튜닝비는 아마도 얼마 안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략 6,300, 선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차를, 패밀리카를 만날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송풍구가 중요합니다. 에어컨 송풍구가. 한여름 되면은 아마 절실히 느낄 겁니다. 아트원 클럽앤 하이르무진 에어덕트 짱. 네온 커브도 있으면 더욱더 짱. 감사합니다.